박선명의 핫 뉴스 클래스. 박선명 박사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하더라, 뉴스 클래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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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네. 검찰의 한 언행을 쭉 봤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그 스티그마 이펙트, 그러니까 아. 낙인 찍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 정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진영 싸움이 극대화될수록 상대를 어떻게 낙인 찍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낙인 찍는 것도 정치인이 정치인을 찍으면은 이른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안 통해요. 제일 적이 누구냐면은 검찰이에요. 검찰. 그 중에서도 압수수색이에요. 멋있잖아요. 압수수색은 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검찰들이 쫙 뒤에서 들어서가지고 차에 들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막아줘야 된다고 또. 막으면서 쫙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쟤들 뭐가 있네. 그리고 나올 때 뭐 박스에다가 왕창 들고 나와. 뭐, 내 다니면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별것도 아닌 내용을 또 알려서는 안 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은 또 일부 언론이 그걸 보도하면서 특정 단독 주로 보도하면서 뭐가 있는 것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한다고 5년 내내 고생했는데 아, 아직까지도 검찰개혁 큰형은 검찰이 오히려 권력이 바뀌니 기고만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이 검찰개혁의 완수는 아직도 남아있는 엄청난 숙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 시절에 언론 프레임 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 네, 그죠? 네. 언론 이용해갖고 싹 흘리고 또 하여튼 뭐 그 8억을 어떻게 누가 받았을 거예요? 8억을 8억 받았다고 김용문에게 8억 받았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걸 검찰이 뭐 흘리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까? 이 교수님이 알겠습니까? 그걸 거기서 쭉 흘려가지고 언론에 대서 8억 와 엄청난 돈이네. 이 돈 어디 가지? 이재명한테 갔을 거야. 압수수색해. 민주당은 대선 제거 받은 불법 정책을 받았던 집단들이야. 근데 박사님 우리가 정치하는 거 오래 봤지만 이런 표현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작업에서 8억? 이게요. 총선 작업이 아주 기본적으로 저는 갖다 붙이려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재명 쇼를 해. 대선 자금 팔어 대표가 아니 뭐 아니 유신문 대선 자금 이제 다 투명해졌습니다만 네. 여나 야나 그러나 하여튼 이 수법이 과거 자기네들 생각이야. 네네. 대선 자금 8억. 야, 진짜. 그리고 금세도 명목 있잖아요. 오, 누가 유모모 씨가 이번에 풀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안 풀었는데, 이번에 풀었어. 이번에 진짜. 아, 이게 한 800억 정도 해야 대선 자금 같지. 최소한. 잡대기 정도는 돼요. 참, 8억. 그것도 말이야.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네. 낙인 찍기에 국민이 그 낙인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네. 자, 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각하. 아, 뭐 종북주사팔 또 들고 나왔어. 네, 이거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네. 대통령이 지금의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이 당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잡았습니다. 뭐 지금도 나와서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뭐 좌파, 우파,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보수지 뭐 많은데 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네. 할까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한 나라를 끌고 가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예. 공허한 과잉 이념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제 윤 네. 대통령이 했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뭡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네.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든 좌파도 아니다. 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겁니다. 자, 이 얘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그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 먼저 하나. 첫 번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죠? 협치가 안 한다는 시간 민주당이지 뭐. 협치란 말 속에서 보면은. 네, 그럼 민주당을 적대적인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금 몰고 있는 거잖아요.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어야지, 다. 그러면은 국가보안법으로 나서려야 되죠.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내려와야겠네요, 이걸로 그럼.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서요. 당장,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왜 있습니까? 검찰 왜 있습니까? 검찰 걸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거 진짜 수색영장 발부할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아, 진짜. 자,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그 적시가 해야 되고 누군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국민을 급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통령의 발언 중이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 누구냐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래 또. 예.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다 이거야. 어떡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도망가려는 거야? 이런 화법 자체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자격 빵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당에서 그러면은 이 네. 땅에 수구 쓰레기 지도자하고는 인간으로 안 봐야 돼. 그 누구냐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뭡니까?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죠. 누구 때는 윤석열을 얘기할 테고, 누구 때는 네. 이재명을 얘기할 테고. 그런 얘기는 백해무익한 말 그대로 쓰레기 발언입니다. 네. 그걸 대통령이 본인이 잘한다고, 본인이 잘한 것이라 말은 본인이 말해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 박성현 박사님 얘기가 정확하네. 진짜 뭐 북한 따르는 주사파, 중북 주사파가 협치다. 그럼 민주당이거든 분명히 네. 이거는. 무슨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의당이겠지. 네. 그러면 거기 수사해야지 압수수색 발부하고 말이야. 국가보안법. 네. 자, 유 교수님 그럼 내가 넣어야지 다. 한 번 더 생각합시다. 예. 지금 우리가 정착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리 정치는요 네. 어느 쪽을 지지하고를 넘어서서 지금 여야가 손잡지 않으면 이 난국을 풀어가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요. 어. 협치는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 이제 알았어요 저는. 뭐예요? 자, 뭐예요? 궁금해.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아, 글쎄. 그러니까 민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봤던 근거를 이번에 본인이 드러낸 거예요. 아,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근데 네.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생각. 어디서 뭐 꿈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는 근거와 내용과 증거와 저항도 없잖아 하나도. 네. 그럼 뭐야 도대체 이게? 네. 네? 그러면서 네. 누굽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야. 네. 본인이 누가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는 예. 일종의 재앙적인 발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알겠습니다. 특정한 주체에 적시도 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해가지고 네. 협치가 안 되는 이유를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지금의 국정 난맥상은 내 탓이 아니라 바로 저는 알겠습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이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은 대선 자금 가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문재인은 종북주사파로 해왔고 거기 밑에 다 그래서 이제 다 뭐 북으로도 보내고 뭐 서해 공무원도 갔는데 김일승 주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뭐 아니, 김문수가 김일승 주제. 아니 그 연관에서 종북주사파란 프레임을 누가 짜줬겠지. 네, 그렇게 가서 얘기해 네.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친일파 그러니까 종북주사파 딱 해방 이후에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진짜.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저희 SPC 얘기 좀 할까요? 이거 좀 하고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대목이. 아, 진짜 이거.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뭐 노동 현장의 이 피눈물을 우리가 어제 오늘 본 건 아닙니다만은. 네. 자발적으로 국민이 났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로 우리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당연히 자발적이죠. 이거는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냥. 그냥 법원에 가지고 처벌받고 벌금 내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보니까 피 묻은 빵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피 묻은 빵을 사 먹지 맙시다. 대학생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 인터넷에서 해시태그를 달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도 네. 이 SBC 그룹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 몰랐어요. 저도. 몇 개나 돼요? 28개나 돼요. 나온구만. 저는 이거 정말 몰랐으면 내가 가끔 그거 커피숍이라고 생각한 그게 또 이렇게 했었더라고 몰랐어요. 어디 가셨었는데? 아니라 저기 파스쿠치라고 혹시 이거 이번에 파스쿠치? 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거기에 SPC예요? 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커피가 좀 맛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절대 안 갑니다. 이제 안 가는데 아무튼 저도 몰랐는데 28개 계열사가 돼요. 네, 그 계열사까지 다 그런 저 도소매업입니까? 아니면 음식점 그런 대부분 다 이제 뭐 커피, 빵 이런 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이라든지 군부대에도 과연 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빵업계에서 SPC는 거의 독점률이 70%거든요. 거의 다 SPC 빵이에요. 그래, 그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자기 문제거든, 이게. 네. 자기 문제거든. 언제든 자기가 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같이 이런 얘기들이 막 얘기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네. 이 대목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시죠. 네. 끼임사고, 말이 끼임사고지. 이 판족을 만드는 그 공장에 판족을 넣다가 상체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 아침에 그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거는요 피 묻은 빵이 아니고요. 이 아침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20대 여성 노동자가 새벽에 6시에 잠깐만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어젠가 도어스텝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 했습니까? 아, 이 문제가 아닌가 하여튼 뭐 하여튼 다른 문제인가 보다 하여튼 뭐 인간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건 뭐 다른 문제 같아요. 이 위험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6시 10분에 그 밤을 새서 일을 하다가 네. 상체가 끼어들어서 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면 네. 그거 난 다음에 6시에 네. 사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고 나니까 그 기계에 흰천을 막았어요. 흰천으로. 그거는 화면 흰천으로 막고 그 다음 날 그 주변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리 먹고 살아야 할 노동자들이지만은 바로 그 사고에서 그 처참한 네. 말로도 하기 어려운 사고가 났는데 그 천을 막고 주변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라고 하면 이거는 인간이 해야 할 짓이 아닌 거죠. 잠깐만요, 박사님. 그 SPC 회장이 네. 누구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허영인이라고 얘네. 허영인. 서영교는 최고 회원이고. 네, 허영인입니다. 네. 허영인. 네. 가거에 그리고 저 그 장례식 삼립식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장례식장에도 파리바게트 빵을 두 박스를 보냈다면서요. 그리고 뭐. 이것도 취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보통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 뭐 젓가락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반 장례식이고요. 이건 어떤 장례식이죠? 빵집에서 나왔던 그 현장에서 나왔던 빵 만들다가 나온 이거 준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무개념이 아니라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인간,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이건 몰상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제빵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요. 보니까 또 이 허영인 회장의 차남인 뭐 허희수? 뭐 마약 사건이 또 연루가 됐다고 해요. 3년 전에. 가지구나. 아, 마약 사건에 여기까지 소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 흰천으로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이른바 그 스트레스의 장애를 네. 겪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바로 근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 얘기도 없었어요.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급인지 우급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식으로 네.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SBC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SBC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죠? 한다고 지금 수석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불매 운동에 들어. 뭐 네. 박사님도 뭐 파스쿠치 안 가신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저는 뭐 그런데 안 가봤지만 하여튼간에 안 네. 가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불매 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네. 대리점주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파리바게트 하는 그 대리점주들이 어떻게 돼요? 아, 참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나쁘지만은 이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먹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SPC가 전혀 대책도 안 내요.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안 내세우면서 대리점주의 피해가 간다. 네. 그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그 가불관계였겠어요. 네. 네. 그러놓고서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네. 게 나와요. 네. 네, 그 대목도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SPC의 불매운동에 나섰다. 그러면은 네. 아무 죄가 없는 아까 말하는 커피숍이라든지 또는 다른 빵집이라든지 뭐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스크림도 있는 여기도 피해를 본다고 하면 여기에 SPC의 허영인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건 우리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 이 사람 피해만 보상하고 끝낼 겁니다. 이렇게 나갈 것인지 더 대리점에 대해서만큼은 국민 여러분 피해를 주지 않게 해달라. 완전히 이번에 거듭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등단 올지는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카카오톡 결국 이제 카카오톡도 대표 이제 뭐 사퇴하고 카카오톡도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을 네. 사지로 몰고 있는 현장 아니에요, 이거? 네. 예? 사실 이게요. 남양유업 아시죠? 남양유업. 네. 남양유업 옛날에 맞죠. 남양유업이 이런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회사가 거의 지금 뭐 별로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무서운 겁니다. 아, 지금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네. 근데 카카오는 지금 대안이 많지가 마땅치가 않아요. 카카오 안 하면 뭘 합니까 지금? 텔레그램 뭘 이런 거 해드렸는데 아직 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독점의 문제란 말입니다. 카카오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만 제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네, 하여튼 네. 뭐 1933년도인가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 액트라고 해서 통신법이 제정됐는데 네. 네, 네. 거기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액트에 보면은 통신은 공공재다라고 네. 규정을 해요. 네네. 그래서 공공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카카오톡도 지금 공공이에요. 공공. 네.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미국 1933년도입니다. 그때부터. 네네. 이거 국민 거라는 거지.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그냥 사적으로 자기네들 카카오톡도 보니까 계열사가 엄청나더라고. 나 진짜 제일 많습니다. 예. 삼성보다 더 많아요. 이 SPC도 보니까 계열사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20몇 개예요. 이것도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빵업체, 빵집, 또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다. 네. 야,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 말이죠. 네. 대재벌들. 이거 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SPC 사주들이 이제 다른 계열사들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는지 요즘에 흔히 말해서 ESG 경영이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흐름입니다. 중대한 사고가 났습니다. 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계열사가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장 어떤 조치를 취할지 눈 크게 떠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그럼요. 대기업인데 이거는 뭐. 근데 그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